혹시 김정은 최고위원 얘기 뭐 이런 것들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전라도에 대해서 딥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돌리면 뭐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이런 것들 좀 특히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인간적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오십니다요. 이게 저는 큰 기대는 안 해요. 그동안 무슨 일에 현거 보고 마음에 든 게 있어요?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그런 게 다 싫지. 싫어해. 강주선은 무조건 싫어해. 이거는 그 한 번쯤은 그 내려와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보면은 평생 이렇게 속에서 앓고만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이렇게 컨택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 오십니다요. 왜냐면은 뭐 그 국민의힘이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 그 정권에서 전두환도 나오고 자유당에서 이제 피가 바뀌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걸 원치 않죠. 오셔서 이렇게 어떤 5.18에 대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와셔서 한다면 저는 좋게 저는 생각해요. 이게 꼭 보수라고 해서 싫고 진보라고 해서 무조건 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전 큰 기대는 솔직히 안 해요. 쇼라고 하나요? 그냥 와서 그냥 잠깐 봐서 얼굴만 비추고 그냥 이게 저는 큰 기대는 안 해요. 네. 그래서 큰 기대는 않죠. 말은 즐겁게 하겠죠. 그러나 돌아가면 그걸로 끝났었어요. 오늘날 43년이 되도록 오늘날 정치권에서 황주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일단 행사를 위한 행사에 참여만 하고 얼굴도 세울 겸 와서 얼굴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광주 시민들은 그때를 당한 사람 입장으로서 그걸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인간적으로 얼굴만 나와도 TV를 돌리는데 광주 시민이나 5월 연병들이나 환영을 안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 지금 사과장 해놓고 강주 5.18 특별법을 얻고 전단한다면서도 안 오고 있잖아. 반대하고 있잖아. 그게 사과냐 이 말이야. 말만 사과가 이게 어떤 행동으로서 이게 보여줘야지 지줄만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멘트가 아니라 좀 진정성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 싫어해. 싫어해. 강주선은 무조건 싫어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광주 5.18을 위해서 해놓은 바가 없고 오직 자기들 자리와 이권만 챙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아울러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들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